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조선 미디어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름철 더위가 계속되면서 식중독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높은 탓에 상한 음식을 섭취하기 쉬운데요. 전문가들은 조리를 할 때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며 음식은 익히거나 끓여 먹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세계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 축제 현장에 나가 있는 특파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할로윈 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직접 할로윈 의상과 분장을 하고 거리에 나와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할로윈은 기원전 500년경 아일랜드 켈트족의 풍습인 사마임 축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할로윈은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재미있게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방문하여 햇당과 과자를 받는 풍습이 있는 기념입니다. 이상으로 뉴욕에서 강대현 특파원이었습니다. 축제 현장의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네요. 다음 소식은 국회 투데이입니다. 여의도에 나가 있는 정치부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는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고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들은 4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법을 만들거나 고치고 없애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으로 19살이 넘으면 투표로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여의도에서 김수빈 기자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현장 인터뷰입니다. 오늘 특별히 청소년들을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예, 지금 이곳은 조선일보 뮤지엄입니다. 학생들이 기자 체험을 하기 위해 모여 있는데요. 한 학생을 만나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학교 선생님 중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을 한 명 고른다면 누구인가요? 학교 선생님 중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을 고른다면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담임 선생님이 항상 저희 친구들과 저를 잘 챙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다른 선생님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선생님들 항상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네, 학생들의 목소리가 교사분들께 전달되길 바랍니다. 이상 현장에서 이성아 기자였습니다. 네, 학생들의 솔직한 답변이 인상적이네요. 이번 소식은 월드스타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 현장을 조선미디어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여기는 그래미 어워즈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미국에는 장르별, 지역별로 여러 가지 음악상이 있는데요. 그래미상은 미국 제일의 규모와 권위를 가진 상으로 불립니다. 그래미에는 100가지가 넘는 상이 있는데 이 중 4가지 상이 대상으로 불립니다. 올해 그래미의 주인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상 그래미 어워즈 현장에서 권태윤 기자였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인들이 한데 모인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시간당 20ml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꼭 우산을 준비해 주세요. 이상으로 기상캐스터 정유서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선 미디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